세 번째,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요, 엄마는 모유 수유만 하시고 그외 일들은 아빠와 가족들에게 맡겨주세요. 우리 이제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들 있죠? 전혀 다치지 않은 분인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그분들도 한 2박 3일은 입원 꼭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도 편히 쉬는데, 그렇게 큰 고통, 그 출산의 고통을 겪고 왜 나는 못 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요.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면 쉬지를 못해요. 아유, 좀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모유 수유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성공하고 싶다면 입원해 있는 동안 엄마는 모유 수유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기저귀 갈고 아기 갈아입히고 아기 달래고 트림시키고 이런 것들은 아빠와 가족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모유 수유 외에는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째 출산했을 때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6인실에 있었어요. 6인실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모유 수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를 출산하고 이제 제가 첫째 이제 젖을 물리고 이제 아기를 재우려고 하면 나머지 이제 다섯 개 침대에 있는 아기들이 너무 많이 울고 엄만 또 이제 잘못 물려서 유도가 아프다고 울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 마음이 너무 쓰이고 너무 안타깝고 아, 내가 그냥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커튼을 겪고 막 다섯 엄마들을 막다 수유를 막 도와줬어요. 저희 남편이 너도 산모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다음날 당장 그냥 2인실로 저를 옮겨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남편이 저의 병실을 옮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네, 너무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듯이 엄마들도요, 면역에 너무 많이 받지 말고 요 시기에 아, 내가 모유 수유를 위해서 아기한테 적극적으로 해야 돼 하면서 모유 수유에 더 많은 네, 시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출산 4일에서 7일 사이에 생기는 가슴 우열, 이게 바로 두 번째 골든타임이에요. 열심히 아기에게 모유를 먹여도 말랑하던 가슴이 출산 4일차부터는 막 아리고 단단해지고요. 막이 쇄골 밑에까지 부푸는 분들도 계세요. 막상 이제 가슴 우열이 시작되면은요. 실제 바로 모유가 막 콸콸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모유가 많아진다는 전조 증상이죠. 그냥 가슴만 아픈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아빠들에게 이 가슴 우열의 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높은 산을 등산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등산이 다 끝나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허벅지가 막 너무 땅땅하고 막 아프고 계단을 막 올라가고 내려갈 때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이러시죠. 그 허벅지의 느낌이 지금 엄마들 가슴 우열의 느낌의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진짜 아프겠죠. 근데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아프고, 막 누워도 아프고, 막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너무 아픈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슴의 우열이 상당히 아프게 느껴진다는 것은 사실 모유가 앞으로 많을 거라는 좋은 징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이 아픔을 아픔 잊고 도통만 막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좀 모유를 잘 배출하는 좋은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가슴 우열이 생기면 가슴 마사지를 막 받으려고 하고 이 가슴 통증을 줄이고자 막 이제 양배추 붙이고 냉팩 붙이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가슴을 이때 너무 차갑게 관리하면 사실 이제 모유 생성에 조금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면 직수하고 유축하시는 것을 제가 권장합니다. 너무 차갑게 관리해서 이 아픔만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픔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왕 모유 수유 열심히 하기로 작정한 거 그래 내가 이때 아기한테 젖도 적극적으로 물리고 또 가슴이 아프면 유축을 하자. 전량을 조금이라도 이제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약간 편해져요. 그래서 통증이 심한 분들은요, 오히려 계속 배출을 하기 때문에 생후 이제 출산 2주 차에 정말 모유가 많아지고 그때 완모가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슴 이 우열의 통증은 사실 개인차가 좀 있어요. 많이 아픈 분도 있고 별로 못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출산 4일차부터는 적극적으로 직수 유축을 하시면 누구나 모유가 많아져요. 그런데 엄마들이
아픈 분들은 너무 아프니까 열심히 전 물리고 유축하세요. 근데 아프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신생아씨로 부르면 전 먹이고 아니면 보충하고 이렇게 있다가 2주차에 왜난 전량이 없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세요. 그래서 출산 4일부터는 하루에 적어도 6번 이상, 가장 좋은 건 8번 이상, 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가슴에서 적극적으로 모유를 빼주시는 거예요. 많이 유충량이 많고 적으면 그때 생각하지 마세요. 향후 많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직수 열심히 하시고 유충 열심히 하시면 정말 전량이 많아집니다. 가슴 우열이 생겼을 때 가슴 마사지로만 자꾸 풀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슴 마사지가 필요하면 받아야죠. 하지만 가슴 마사지만 할 경우에는 사실 모유는 많이 들지 않아요. 네,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직수랑 유축을 동반하셔야 모유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너무 귀한 초유잖아요. 마사지실에서 그 수건에 짜서 버리는 거좀 아깝지 않으세요? 네, 필요할 땐 받아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아기에게 직수와 유축해서 또 아기한테 먹이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요.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출산 2주차부터 거의 완모에 가깝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코칭을 하면서, 아기가 조산해가지고 병원에서 거의 한달 동안 있었는데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즉시 완모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엄마들은요, 사실 이 생후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출산 0일에서부터 일주일 사이, 많게는 2주 사이에 정말 적극적으로 유축하시고 직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병원에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나는 아기 지금 직수를 못한다고 이제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유충 열심히 하세요. 그럼 아기 퇴원했을 때 금방 모유 완모할 수 있어요. 엄마들 유충량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자극을 주심으로 해서 모유량을 적극적으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아기 체중이요, 2.2kg 이하인 아기들, 네, 그런 아기들은 너무 이제 모유를 적극적으로 막 젖을 빨리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엄마는 유축하셔서 아기를 먼저 키우세요.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한다면 우선 아기를 키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기의 체중이 늘수록 빠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엄마 또 전량을 늘려가면서 아기의 모유량도 함께 늘려서 나중에 모유를 좀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 우열이 생겼을 때 너무 아프니까 그냥 나는 쉬어야 되겠다 하고 여기에 뭐 양배추 붙이고 냉팩 붙이고 그냥 무조건 쉬는 엄마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렇게 모유가 많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 아프더라도 네, 좀이 시기만큼은 출산 한 7일 차가 지나면 이 우열은 많이 이제 통증이 완화되고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4, 5, 6, 7, 4일 동안은 좀 열심히, 네, 모유가 별로 나오지 않더라도 가슴에 꾸준한 자극을 직수와 유축을 통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귀여운 아기를 만난 기쁨을 만끽하면서 엄마들 가슴 우열과 초기 모유 수유를 꽉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마음에 가득하길 바라고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